이야기입니다. 도시를 바꾸는 로컬 컨텐츠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거의 흔치 않아서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이 로컬에 있는 많은 창작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 그런 잠재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어바플레이가 시작이 된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골목 상권에서, 예, 어떻게 하면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대중들에게 소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골목 안에서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중들의 관심이나, 예,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예, IT, 이, VC분들, 네, 이런 분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사실은 멀어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발표해 주신 모종민 교수님 같은 분들이나 더 다양한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 네,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도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바플레이는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시면 그런 다양한 골목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다양한 공간들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독립서점들이 많아지고 있지? 라는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일본의 쌀 편집 상점이 전 세계인들이 저 편집 상점을 보기 위해서 오쿠메야라는 상점을 찾고 있고요. 포틀랜드에 있는 에이스 호텔은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인들이 사실은 고퀄리티의 사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에이스 호텔이라는 곳이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면서, 예, 공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치앙가이라는 곳도 살롱 문화를 다시, 예,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동네는 왜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국내 서점은 과연 그러면 수익이 나는 걸까라는 고민들도 당연히, 예, 상업계에 있으신 분들은 고민을 하실 거고요. 아, 몇 년 못 갈 거다. 예, 어떻게 독립서점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우리 세대의 독립서점에 성공을 해왔던 많은 독립서점들이 사실 최근에 문을 닫기도 하는, 예,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워킹 스페이스는 또 왜 이렇게 트렌드처럼 많아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살롱, 커뮤니티, 그 다음에 어떤 동네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뜨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야기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가는 딱 한 단어의 키워드는 벗은 도시입니다.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벗은 도시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실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한 5년 전? 한 7, 8년 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쓸 때 골목 길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한국에 조금씩 이제 대중화되던 시절이었는데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도시 행태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금의 힌트를 얻게 되었고요. 실제 지금, 네, 많은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들이 이제 드디어 들어오고 스마트폰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도시를 이용하는 행동 패턴 자체가 많이 변화를 했고 그런 것들이 도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예, 우리 도시의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로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큰 건물들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많은 그런 고민들에 빠져 있고요. 실제로 골목 상권들은 많이 붐비고, 예, 젠트리피케이션이 약이 될 정도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 개발의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도시 자체가 하드웨어 중심으로 껍데기가 씌워져 있었던 껍데기가 컨텐츠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벗은 도시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공간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그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이 어떤 의미에서 도시에서 살아남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큐레이션이 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예, 운영자가 매우 중요한 공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운영자에 의해서 큐레이션 된 공간,
결국 그 누군가의 콘텐츠를 경험하기 위해서 공간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더 이상 온라인을 온라인에서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절이고요.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것. 결국 그래서 커뮤니티와 살롱만 다시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간다는 것 자체는 사람을 만난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골 가게가 중요해지는 거고 내가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인을 찾아서 커피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 상권들이 다시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 많은 끝에 변화에 의해서 보시면 사실 다 아시는 되게 유명한 마켓컬리라든지 또 네이버 뭐 쇼핑 윈도우에서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사실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뭐 신선한 식품이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있는 제품까지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형 유통 상점들 같은 경우도 보면 포에스에 있는 스타필드에서도 왜 굳이 저렇게 큰 공간을 사실은 서점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매일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놓고 책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백화점에 지금 이건 사실은 백화점에 있는 곳입니다. 백화점 마트에 이렇게 고기만 세일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이런 형태의 매장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마트 안에서도.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앞에 뭐 여정준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마케팅이 하나의 경험의 소재로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경험의 컨텐츠로서의 컨텐츠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 체제로의 변화가 이런 리테일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판매 중심의 공간에서 경험 중심의 공간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동네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작은 도시가 앞으로 좀 선호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베이스에서 유통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리테일 골목 상권들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랬을 때 골목 상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본인의 운영 능력과 그리고 컨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플러스 리테일 공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각각이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리테일 그 골목 상권에서도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도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다섯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간 점유의 시장에서 이제 공간 공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을 소유하던 시대에서 이제 부동산 운영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실률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건물주는 월세를 더 받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본인들의 건물을 어떻게 더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시대에서 개인 브랜드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대도시 중심의 시대에서 로컬 제약의 시대로 변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도시에서 소프트웨어 도시로서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도시 그리고 컨텐츠가 모였을 때 부동산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5년 동안 어반플레이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반플레이는 도시 컨텐츠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동네 매니지먼트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슬로건은 도시에도 OS가 필요하답니다. 도시의 다양한 소규모 컨텐츠들을 묶어서 공동의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대중과 잘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의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목 컨텐츠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DB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정부에서는 각각의 지자체별로 사업 단절되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DB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을 아는 동네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온라인 미디어와 그다음에 도시도 하나의 미디어라고 보고 하나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 미디어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 미디어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개발자 위주의 수동적 도시에서 저희가 살고 싶은 능동적 도시로 만드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이라든지 지역의 창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아카이브한 것들을 이제 공공이나 기업 그리고 도시에 있는 유휴 공간에 적절하게 콘텐츠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의 문화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의 마케팅, 공간 마케팅 이런 형태로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을 전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로컬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을 모으고 큐레이션하는 작업을 저희가 마치고요. 그것들을 네 가지의 수익 구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와 나는 동네 미디어라는 온라인 미디어에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이라든지 로컬의 상품들 이런 것들을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남방학관이나 연남장 같은 다양한 지역 기반의 공간들을 새로운 동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공동 마케팅할 수 있는 도시 미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네 가지 방향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획화의 셰어빌리지 모델을 통해서 동네 멤버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통한 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는 아카이빙하고 두 번째로 미디어의 영역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네 매니지먼트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있는 다양한 로컬의 컨텐츠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로컬 큐레이터라는 저희가 전문 직종을 만들어서 이런 골목에 있는 컨텐츠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큐레이터를 모집해서 미디어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동네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 더 집중 조명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뮤지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기획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컬렉션 같은 컨텐츠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실제로 많은 지자체나 기업들에서 이런 지역에 의미 있는 콘텐츠들도 만들고 있지만 그 콘텐츠들이 사실 유통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수월하게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역에 있는 홍보 마케팅 채널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채널을 가지고 이렇게 출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아는 동네 매거진 같은 경우는 연남동을 시작으로 을지로 이태원편까지 약 3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지역별로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산이라든지 뭐 단양, 영월 이런 곳들과 함께 로컬 굿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뭐 오디오도 센터라든지 이런 콘텐츠들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을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관광의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남방학관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어반플레이가 처음으로 올해 공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반플레이가 해야 되는 공간 사업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동네 공간에 장인들의 경험,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이나 유휴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는 다양한 방앗간, 세탁소, 철물점 이런 것들을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리테일과 문화 공간을 융합한 형태의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편집 상점의 기능을 하면서 그 방앗간이 갖고 있었던 문화적인 속성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유통 주조가 바뀌면서 참기름을 판매하는 기능이 사라지면서 방학간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속성마저도 없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원형을 복원하는 데 더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방학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음식과 식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이 방학간 안에서 계속 이벤트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참기름 장인들과 협업을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의 참기름들을, 건강한 참기름들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하고 그들의 콘텐츠들을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이런 문화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리즈로 저희가 다음 철문점이라든지 펜타스 모델도 기획을 해서 곧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동네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그 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새로 이제 9월에 오픈을 하는데요. 이제 연남장이라는 모델입니다. 그 로컬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일하고 주거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뭐 상점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코워킹 공간과 그 다음에 스튜디오 코리빙 공간 그리고 F&B 공간들이 같이 섞여 있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의 꼬마 빌딩을 활용한 네, 지역의 거점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지 않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이고 저희만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했던 그룹들 그리고 골목에서 F&B 창업을 했었던 사람들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같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 도시 미디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인것다라든지 연남위크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개개인의 가치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 혼자 마케팅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 마케팅이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그 소규모 상점을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건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공동으로의 마케팅이 되게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 프로젝트로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반의 축제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것다 같은 경우는 올해로 벌써 4년째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연남위크라든지 그리고 대전에서는 이런 성신당 같은 기업들과 함께 이런 지역 기반의 기업들이 얼마나 또 지역을 통해 지역의 문화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을 같이 도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꽃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들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척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문화 공간으로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삼척에 관람마을이라는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이런 공공의 자금을 쓸 때는 상당히 급합니다. 급하게 빠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들을 빠르게 집행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안에서 이제 저희를 삼척시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같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촌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하나는 공유 키친, 하나는 공유문화 살롱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척시에서는 6개월 안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최근에 지난 주말에 저희가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일들은 사실은 이런 지역에 있는 컨텐츠들이 의미가 있고 이런 그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산업들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부나 다양한 행안부라든지 뭐 미래부라든지 우체부 이런 데서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사실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남해안에 있는 120개 폐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개 폐교를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지원책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폐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자체를 다시 한번 살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빌리지 모델을 통해서 기존에 해왔던 모델들을 하나의 빌리지를 형성하는 모델들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렇게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코워킹, 코리빙, 커뮤니티 라운지, 리테일 서비스들이 집중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기반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사실 어떻게 오프라인 진출하느냐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오프라인 진출이 골목 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다양한 미디어 협업 그룹들과 마케팅 협업 그룹들과 함께 체험 빌리지 모델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살롱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의 트렌드나 인사이트들을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로컬 브랜드 스쿨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로컬의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들은 로컬 콘텐츠 창작 기반의 지속가능한 동네 생태계 구축입니다. 기존의 창작 그룹이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데는 이러한 구조를 거쳐야만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대행사를 거쳐서 지자체나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소비자에게 가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콘텐츠가 사실은 창작 그룹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코디네이터 그룹이 지자체와 투자자, 기업들의 자금을 모아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디렉팅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 자본을 통해서 스몰 비즈니스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이야기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의 가치는 누가 측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쪽 시장에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이쪽에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다. 흔히 말하는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스타트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에 저희가 아직 많은 부분들이 그런 도시 재생 스타트업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치 측정을 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라든지 같은 고민들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금은 많은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고 이게 대부분이 저희 회사도 보면 사회적 기업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재무적 가치로서 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사실은 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은 이런 영진화북이나 성집단 같은 지역 기반의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와 신한카드 같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자본들 그리고 관광공사라든지 지자체들의 이런 지역의 마케팅 자본들이 함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런 모델들이 로컬의 크리에이터를 만들어내는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어원플레이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뭐 발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 영상은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가 해왔던 영상들이 있어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를 드리면 도시 살롱이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동민 교수님도 한번 나오셨었고요. 그리고 유현준 교수님이나 홍수철 씨 같이 이 골목에서 뭔가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이 도시 컨텐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컨텐츠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